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뿌아입니다. 원래 예고편을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예고편 영상의 음질이 너무 안 좋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게 도대체 뭔 콘텐츠인가 싶으실 거예요. 아, 저번에 택배도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택배도 같이 영상 녹음하면서 녹화하면서 공개를 하고 설명을 다 들었는데 영상 음질이 그렇게 돼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네요. 아무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컨텐츠는요, 오비츠 바디와 오비츠 헤드를 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최근 만들고 싶은 캐릭터가 생겨가지고 그 캐릭터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원래는 제 캐릭터랑 태경이 캐릭터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태경이 캐릭터의 그 백발이 없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조금 더 연습을 한 뒤에 재료를 구매해서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만들 거는 바로 언더테일의 프리스크를 그려볼까 해요. 일단 오늘 메이크업부터 해서 일단은 요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제가 이거 무광 보호제인가 광택제인가 뭐였지? 마감제라고도 하거든요. 이걸로 갖고 일단은 세 번 한번 바르고 말리고 한번 바르고 말리고 한번 바르고 말리고 해서 세 번 정도를 제가 코팅을 해놨어요. 그래갖고 이거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지워도 지우더라도 이 인형의 착색이 안 되도록 보호해주는 코팅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코팅도 마감이 되었으니 이걸 가지고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머리카락도 자르는 다듬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죠? 아무튼 한번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해가지고 프리스크 메이크업? 눈, 코? 아, 눈, 입이랑 눈썹이랑 그러는데 진짜 이거 장난 아니게 힘드네요. 제가 찍다가 한번 이상해서 다시 한번 싹 지우고 다시 코팅하고 다시 말리고 해서 다시 메이크업하고 다시 한 건데 여기다가 앞머리 만들어주고 단발로 자르면 좀 그럴싸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옆모습은 빗을 이렇게 쏴서 제가 더 자세하게 보여줄게요. 이게 옆모습이고요. 이게 정면이고 여기가 반대쪽 면이에요. 완전 측면, 반측면, 정면. 여기다 앞머리 만들어주면 되겠죠?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는 머리카락 잘라주는 모양으로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안녕!